1993년 12월 23일 주요 일간지들의 일면 톱 기사는 극히 이례적이었다. 정치나 사회 분야의 기사를 제치고 문화 관련 백제 대향로 출토 기사가 일면 머리 기사를 차지한 것이다. 최초로 발견된 백제 시대의 대형 향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듬해 4월 국립중앙박물관은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박물관 역사상 최초로 한 가지 유물만으로 열린 전시회였다. 12일 동안 찾아온 관람객은 6만 8천여 명. 백제 대향로가 남긴 또 하나의 기록이다. 백제 대향로는 과연 어떤 유물일까? 향로의 어떤 점이 그토록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을까? 백제 대향로의 발견은 해방 이후 고고학 최대 성과다. 향로의 발견으로 백제의 역사를 다시 써야만 한다. 이것은 향로가 출토된 직후 백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이 백제의 대향로는 신문의 제1면 머릿기사를 장식하고 또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상 처음으로 한 가지 유물만으로 특별 전시회를 열게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실물 모습 그대로 재현해 놓은 백제 대향로입니다. 아마 금빛으로 아주 화려한 모습을 기대하셨겠죠. 그런데 이것은 출토될 당시의 원형 모습 그대로 이 복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데군데 이 금도금이 벗겨진 이 구릿빛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제 대향로는 크게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용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부분까지가 밑받침입니다. 그리고 마치 연꽃이 피어오르는 모습으로 몸체를 만들었습니다. 향을 담아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향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뚜껑, 그리고 꼭대기에는 세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향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뭔가 빈틈없이 아주 빼곡하게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쪽을 한번 좀 자세히 보시죠. 여기에 폭포수가 있고 이 계곡물에서 어떤 사람이 벌거벗은 채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머리를 감고 있군요. 또 이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여기에는 어떤 한 사람이 개를 데리고 이 산길을 산책하는 모습이 있군요. 또 이 아래쪽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는 연못과 그 바위턱에 아주 한가하게 그 낚싯대를 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향로를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알아보기 쉽도록 이 향로에 있는 그 그림을 선으로만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해원 신윤복의 풍속화를 통해서 조선시대 생활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향로를 통해서도 1300년 전에 그 백제인들의 생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향로가 이 출토된 직후에 백제 역사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향로를 만든 솜씨도 대단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1300년 전에 백제인들의 삶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1300년 동안의 긴 잠에서 깨어나 홀연히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백제 대향로를 통해서 1300년 전의 백제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백제 대향로의 발견은 기적에 비유된다. 13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유물의 손상을 막기 위해 진품의 촬영은 극히 제한돼 있다. 우리는 진품 대신 복제품을 촬영하기로 했다. 비록 복제품이지만 진품의 본을 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미세한 선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닮은 쌍둥이라고 할 수 있다. 향로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식이 조성돼 있다. 육안으로는 일일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우리는 특수 카메라를 이용했다. 이 카메라는 촬영 대상의 1mm 앞까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작은 문양도 영상에 담을 수 있다. 향이 피어오르는 뚜껑 부분을 근접 촬영한 것이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등장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윗부분, 세장식 바로 아래에서 다섯 명의 악사가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악기의 모습은 물론 악사의 표정까지 정교하게 묘사돼 있다. 뚜껑 부분은 산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완만한 능선 안쪽에 여러 개의 선을 두르고 그 사이에는 빗금을 새겼다. 실제로 산을 보는 것처럼 부피를 느끼게 한다. 그러한 그 산악 형태가 대개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지만 고구려 백화에도 보이고 그러지만 여기에서는 그 둥글둥글한 삼산형의 이런 형식 봉우리 있고 산봉우리를 보이는 것이 백제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우리 그 산천을 산 표현한 이런 새로운 양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로에는 사람도 등장한다. 산과 산 사이 또는 계곡 사이를 한가로이 오가면서 돌을 닦는 선인들의 모습이다. 실제 생활을 묘사하기도 했다. 최초로 발견된 백제시대의 기마 인물상은 산과 계곡을 달리면서 짐승을 사냥하고 있다. 기마 인물상이 사냥했음직한 호랑이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있다. 또 계곡 사이로 도망치듯 고개만 내민 멧돼지도 보인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땅에 살지 않은 동물들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원숭이와 코끼리가 등장하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 백제 성황 때 겸익이라고 하는 승려가 백기를 이용해서 인도에 가서 불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성황 때 백제는 도남국, 지금의 캄보디아하고 교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백제는 동남아시아 지역하고 활발했던 교류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그 맥락에서 이 코끼리의 그 존재를 우리가 상기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부여에서 출토된 백제 토기에 보면은 코끼리 장식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백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 후지노키 고분에서 출토된 만구에 보면은 또 코끼리가 투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만 되겠고 이것은 백제인들이 실제 체험했고 보았던 그러한 그 세계관 속에서 이 남방 동물인 코끼리의 존재가 가지는 의미를 새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향로는 백제인들이 살고 싶어했던 이상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곳은 사람과 동물은 물론
자연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땅 위의 세상이다. 뚜껑과 분리되는 아랫부분은 향이 담기는 몸체에 해당한다. 끝부분을 맵시있게 살짝 치켜올려서 막 피어오르는 연꽃잎의 생동감을 표현했고 꽃잎 위와 사이사이에는 짐승들을 새겼다. 몸체에는 주로 물과 관련된 짐승이 등장하는 점이 뚜껑과 다르다. 향로에 표현된 조화로운 세상은 한 마리의 용이 꿈틀거리는 몸짓으로 떠받들고 있다. 용은 네 발 중에 세 개는 바닥을 딛고 있고 나머지 앞발 한 개는 치켜든 형태로 표현했다. 한쪽 발을 유난히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용이 이제 받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이 좀 더 크거나 받침이 좀 더 이렇게 그 커서 우의 그 몸체를 받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제의 미술은 균형과 조화의 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용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올라가면서 그 용의 힘이 또 아주 부스럽게 굴곡적으로 올라간 그 힘이 능히 받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앞발을 탁 들고 있으니까 그 힘이 더 가해지고 앞발을 치켜들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균형이 흩어져 불안해 보인다. 백제인들은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도 치밀하게 계산했던 것이다. 복잡하게 만든 용받침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린 것이다. 용의 몸체와 네 발을 둥근 형태로 배열해서 균형을 잡았다. 발과 발 사이에는 여섯 잎의 연꽃을 새겨 넣었다. 백제 장인의 재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나머지 공간은 구름으로 채웠다. 받침의 기능과 비상하는 용의 힘찬 모습을 더해주는 장식이다. 실제로 그 용이라든지 또는 그 위에 연화문하고 복례산 그리고 그 봉황을 보시면은 그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냥 숨쉬는 것이 아니고 아주 동적으로 그 생명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 그 생명력과 생동감을 지니고 있다. 백제 대향로, 그것은 단순한 향로가 아니다. 사비시대 백제의 문화 역량이 한데 모여서 빚어낸 또 하나의 세계다. 백제인들이 향로 위에 빚어놓은 산과 계곡, 그리고 상상의 동물들과 신선들을 만나본 느낌이 어떠십니까? 마치 화폭 위에 그려놓은 것처럼 생생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묘사한 그림들은 이 화폭 위가 아니고 쇠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이 백제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려하고 이 특별한 작품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이 정교하게 이 등장물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 마치 단단한 쇠를 떡 주무르듯이 아주 자유자재로 다룬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산봉우리를 칼로 깎고 또 이런 끝부분을 이렇게 펴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돌출된 이런 것들은 그 조각을 따로 밖에서 만들어갖고 이 몸체에 갖다가 붙였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향로의 재료가 청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청동은 너무나 단단해서 오리거나 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기법으로 이 향로를 만들었던 것일까요? 백제 장인들의 솜씨를 한번 느껴보시죠.
1993년에 출토된 백제대향로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 그만큼 많은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는 박물관의 특별 허가를 얻어 미공개 자료를 최초로 입수할 수 있었다. 발굴 출토 직후 향로에 최초로 공개되는 액선 분석 사진은 향로를 만드는 방법을 엿보게 해준다. 향로에서는 용받침과 몸체, 뚜껑과 새장식 등 두 군데 연결 부분을 제외하고는 단 한 군데도 이어붙인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74개의 산봉우리와 18명의 사람, 100가지가 넘는 등장물들은 주물법을 이용해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이다. 밀랍형의 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석고나 진흙, 부드러운 진흙물을 부어서 형틀을 만들어서 내지 않으면은 저렇게 정교한 문양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향로를 주물로 제작했다는 것은 당시 백제의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액선 사진을 분석해보면 당시의 주물 기법을 추정할 수 있다. 정교하고 섬세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벽한 형태의 틀이 필요했을 것이다. 향로는 밀랍을 이용한 실랍 주조법으로 만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먼저 밀랍 틀을 만들어 안쪽에 칼집을 내고 다시 뒤집어서 손으로 밀어 올리면 산 모양이 나타난다. 그런 다음 따로 만들어둔 장식을 붙이고 주물토를 입힌다. 그리고 용기에 담아 가열하면 밀랍은 녹아내리고 주물토 사이에 빈 공간이 남아 거푸집이 완성된다. 그런데 쇳물을 붓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가스가 생기고 매끈한 형태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백제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열 방식을 이용했다. 기포가 생기는 그 이유는 거푸집과 그 샘물의 그 온도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푸집을 미리 한 800도에서 900도씨 이상 가열을 한 다음에 용해된 샘물을 붓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그러한 제품이 생산되고요. 아마도 백제시대 때에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향로를 만들었던 백제시대인 7세기 무렵에 합금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는 중국이었다. 그 당시 구리의 주석을 혼합하는 기술은 최첨단의 기술이다. 보존과학실팀은 향로 안쪽에 붙어있는 주물똥을 떼어내 합금의 재질을 분석했다. 시료에 구리가 있었는데. 향로의 주성분은 구리와 주석으로 밝혀졌다. 백제인들도 당시 최첨단의 합금 기술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분석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아연 성분이 검출됐다. 아연 성분이 아주 미량이지만 나오는데 학계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연이 생긴 거다. 그러나 그렇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금속광학을 하는 분들은. 왜 아연을 쓰느냐. 동시에 아연을 엮는 건 아닙니다. 그거 언제 엮느냐 하니까 틀에 부어 엮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아연을 여야지만 그 틀에 세세한 곳까지 주물에 그 금속물이 녹여 들어가면서 섬세한 문양을 재현이 됩니다. 향로에 표현된 산의 능선은 마치 손으로 빚은 것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다. 아연 성분이 첨가되면서 부드러운 성질이 생기기 때문에
섬세하고 정교한 문양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향로의 표면에는 10에서 20 마이크론 정도의 일정한 두께로 정교하게 금도금이 돼 있다. 당시의 도금 기법은 수은 아말감법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곱게 갈아낸 금가루를 수은과 섞는다. 이를 가열해서 녹이면 금과 수은의 혼합물이 된다. 혼합물을 한지에 넣고 짜면 남아있는 수은은 빠져나오고 반죽 형태로 남는데 이것을 청동의 표면에 손으로 직접 골고루 바른다. 마지막으로 약한 불을 가하면 수은 성분은 증발하고 금만 남아서 영롱한 빛을 띠게 된다. 이것이 백제대향로가 1300년 동안 땅에 묻혔으면서도 완벽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백제인의 뛰어난 금속 공예 기술은 이 향로가 발견되면서부터 알게 된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입니다. 15세기 초 조선시대 금속 활자는 그 글자체가 아름답기로 더 유명한데 아연을 섞어서 부드러운 성질이 생겼기 때문에 쇠로 만들었으면서도 손으로 쓴 것처럼 아름다운 글자체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천년이나 앞선 그 백제 장인들이 아연을 섞어서 부드러운 곡선을 연출했다는 것은 더욱더 놀랄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향로 위에 그려져 있는 이 화려한 그림들과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제작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향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백제시대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백제인의 미의식이나 또는 뛰어난 과학기술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 사비시대 백제의 역사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향로 안에 어떤 역사가 담겨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이 향로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밝혀내는 일. 그것은 향로에 담긴 역사를 풀어내는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향로의 주인을 밝혀낼 단서는 백마강 북쪽 왕흥사 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왕흥사는 부여의 도읍을 정한 사비시대의 백제 왕실의 사찰이었다. 기단성만 남은 절터가 백제 왕실의 중요한 사찰로 밝혀진 것은 역사서에 남아있는 단 한 줄의 기록이 실마리가 됐다. 삼국사기 권 27, 백제 무왕 35년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왕흥사가 낙성되었다. 왕이 배를 타고 절에 가서 행향하였다. 행향이라는 말은 백제 왕과 향로의 관계를 밝혀준다. 바로 이 행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의 수레에 또는 가마가 이제 앞에 나가게 되면은 뒤에 이제 따르는 이제 수행원들이 향로를 이제 거머쥐고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빙빙 도는 그러한 이제 의식이 되겠는데 이 향이라고 하는 것, 바로 향을 담고 있는 향로라고 하는 것은 세 속의 모든 그 병들고 찌들고 힘들고 더럽고 이런 것을 다 정화시키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러한 온 세상의 활락한 평화와 그리고 평온을 가져다 주는 백제 국왕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랄까 권위, 권능 이런 것을 상징해주는 그러한 그 성격도 한꺼번에 지니고 있지 않았겠는가. 삼국시대의 향을 피우는 것이 단순히 제사용이 아니라는 사실은 고구려 쌍용청 벽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행렬의 맨 앞에 향로가 있는 것처럼 백제왕의 행향 모습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왕의 향로가 도성이 아닌 외곽지역 능산리에서 발견된 사실은 향로의 주인과 용도에 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2년 뒤 향로가 출토된 지점과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이곳이 백제시대 왕실의 절터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 목탑의 흔적이 드러났고 심초석 부근에서 부처의 사리를 모신 함이 발견됐다. 우체통 모양의 이 사리감은 독을 댄 상태였지만 뚜렷한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백제 창왕 13년, 즉 서기 567년에 정혜 공주가 아버지 성왕을 위해 이 절을 짓고 사리를 바쳤다는 것이다. 사리감이 출토되면서 발굴 조사는 활기를 띄었고 결국 1탑 1금당이 직선으로 배치된 전형적인 백제 절토로 밝혀졌다. 그러면서 백제 대향로가 출토된 장소가 이 절의 부속 건물이라는 새로운 사실도 밝혀진다. 그런데 절이 있던 장소는 왕릉으로 추정되는 능산리 고읍은 바로 옆이다. 왕릉과 절, 절과 향로의 관계는 향로의 주인과 용도를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그 능산리 옆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왕의 묘역을 그 이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우리가 제사터가 나오고 그것은 결국은 백제의 향로로서 백제의 왕실을 대변해준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물로서밖에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로는 죽은 왕의 영혼을 위로하고 살아있는 왕의 권위를 상징했던 백제의 보물이었다. 향로는 언제 누가 사용하던 것일까? 우리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단순히 제사에서만 사용됐던 것이 아니고 왕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에서 의식용으로 사용됐던 그 상징물일 가능성과 또 둘째는 그 왕릉 옆에 절에서 돌아가신 왕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제기였을 가능성.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사비 시대의 백제 왕이 사용했던 귀한 물건이고 또 실제로 이 향로를 사용했던 왕은 이 사리감에 새겨진 명문에서 밝혀진 것처럼 창왕에서부터 해왕, 법왕, 무왕, 의자왕 중에 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향로가 땅에 묻히게 된 사연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자, 이 사진을 유심히 봐주십시오. 이것은 1993년 12월 12일 이 향로가 발견될 당시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땅 속에 묻혀버린 것 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향로는 길이가 120, 폭이 70, 깊이가 60cm 정도의 물웅덩이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자, 이 웅덩이의 안쪽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기 조각이 아주 잘게 부서져서 깔려 있고 또 이 기와 조각이 여러 겹으로 덮여 있군요. 이런 걸로 봐서는 우연하게 땅 속에 그냥 묻혀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군가가 백제 왕이 사용하던 이 귀한 향로를 일부러 땅에 파묻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누가, 왜 이 왕이 쓰던 향로를 땅에 파묻은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 향로가 땅에 묻힌 그 미스터리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대향로는 하마터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뻔했다. 원래 이곳에는 능산리 고분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백제시대의 기화가 다량으로 출토되는 상황에서 조사단은 발굴을 포기할 수 없었고 주차장 공사가 임박한 막바지 과정에서 기적적으로 향로가 발견된 것이다.
향로는 아궁이 바로 옆 물웅덩이에서 출토됐다. 진흙과 범벅인 채로 진공 상태가 됐기 때문에 부식을 막을 수 있었다. 또 웅덩이 안쪽에 나무 판자로 벽을 잇대어서 만든 흔적과 그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포개진 기와가 드러나는데 향로의 파손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비록 응급조치지만 이런 인위적인 장치들 때문에 향로는 1300년 동안 완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유적지 보호를 위해서 흙으로 덮어놓았습니다마는 네, 바로 이 위치점이 향로가 출토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향로는 그 출토될 당시의 상태를 보면은 향로를 묶기 위해서 급히 웅덩이를 팠던 게 아니고 그 목곽으로 잘 짜여진 목곽 수조와 같은 곳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곽 수조의 맨 밑에는 토기핀이라든지 또는 기와핀 같은 걸 잘게 깔아가지고 먼저 한번 깔고 그 위에 향로를 두었었는데 향로는 뚜껑과 몸통이 분리되어 나왔습니다만은 그 근처에서 섬유질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유질은 아마 향로를 쌌던 그런 섬유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역시 그 기와핀을 잘게 부수어서 그 위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급한 일을 당하여서 향로를 일부러 숨기기 위해서 숨겨놓은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유적지의 상태를 종합해 볼 때 이곳은 공방, 즉 금속 제품을 가공하던 장소로 결론이 났다. 향로와 함께 출토된 유물의 제작 수준은 왕실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제품들이다. 이 절에 딸린 공방이 수준 높은 공예품을 만들었고 기술 수준도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향로를 일부러 목곽 수조에 감춘 사람도 공방에서 일했던 장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수준 높은 공예품을 만들었고 금동 제품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임시로나마 왕의 향로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던 것이다. 문제는 왕의 향로를 긴급하게 목곽 수조에 보관해야 했던 상황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가장 그 신물로서 중심이 되는 유물 그것이 이제 서기 660년에 그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함락될 당시 능 앞에서 제사를 지내던 그 책임자가 황급히 그걸 묻고서 나 후위를 기약을 하고서 갔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약했던 훗날은 영원히 오지 않았다. 서기 663년 사비도성은 당나라군에 의해 완전히 불에 타 사라졌다. 왕실의 원찰도 그때 소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근이 불에 탄 흔적이 가장 잘 남아 있었던 곳입니다. 불에 탄 건물이 그냥 폭상대라는 저의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두세 줄의 기와골이 그대로 나란히 가고요. 그 밑에는 여러 가지 석가래들이 교차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란히 있기도 하고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불탄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건 이 절터가 불이 타고 난 이후에 아무도 뒷정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시대의 원찰이었던 이 절터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전혀 중창되지 않았다는 걸 뜻하겠죠. 백제왕의 상징이었던 향로는 잿더미에 묻혔고 우리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1300년 동안 깊은 잠을 자야 했다. 서기 663년 백제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백제에 관한 기록이나 유물은 삼국 중에서도 가장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백제를 잃어버린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발견된 이 백제 대향로는 사료나 유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백제사 연구자들에게 아주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
이 향로 윗부분에 이 묘사돼 있는 이 다섯 명의 악사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향로에 담긴 이 구체적인 백제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렸던 왕국 백제를 생생하게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러한 대목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알아보기 쉽게 이 그림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악사들은 현실의 악사는 아닙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나라가 태평성대를 열면 봉황새가 내려오고 또 천상의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향로에 담겨있는 그 악기는 백제인들이 사용했던 악기를 그대로 본떠쓸 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백제시대의 악기는 일본 서기와 같은 다른 나라 역사서에 몇 가지의 이름이 있었을 뿐 그 실제의 모습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백제시대의 악기를 토대로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1300년 전의 백제인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향로의 꼭대기에는 악사가 음악을 연주하고 그 주변에 다섯 마리 새가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묘사돼 있다. 향로에 등장하는 악기가 백제시대 실제로 사용한 악기라면 백제시대의 음악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향로의 악기 중에서 현재 사용되는 악기와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검은고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악기다. 검은고로 보는 그 근거는 우선 이제 그 악기를 놓고 연주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나라 검은고도 그렇고 오늘날 가야금도 그렇고 무릎에 얹어놓고 연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의 고도나 중국의 쟁, 금 이런 무릎에 올려놓고 연주하는 게 아니라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또는 맨땅 위에다 놓고 연주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랬고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향로에 나오는 그 현악기를 보면 분명히 무릎 위에 얹었기 때문에 그게 검은 고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백제 멸망 직후에 제작된 또 다른 악기 조각에서도 향로의 검은 고와 똑같은 모습이 발견됐다. 향로의 악기는 검은 고의 원형이 분명해 보인다. 검은 고를 제외한 네 개의 악기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거나 이 연주법을 모르는 악기들이다. 그러나 원형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다섯 가지 악기는 바로 이 악기가 오늘의 단서다, 오늘의 검은 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악기라는 것이 역사와 사람들의 생활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이 악기가 변해서 오늘의 이 모습이 되었겠구나 하는 것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검은 고는 현재 여섯 줄이고 여러 개의 괴에 올려 있습니다만은 향로에 보이는 현악기는 네 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완함으로 전해지는 악기다. 고구려 벽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당시에 널리 연주된 악기로 추정된다. 동그란 울림통에 가늘고 긴 목, 세 개의 줄을 가진 악기로 미국의 벤조와 똑같은 모양이다. 완함은 조선시대까지 연주했던 월금의 원형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은 월금의 연주법도 전해지지 않는다. 비파는 월금이 변형된 악기다. 그렇다면 현재 연주되는 비파의 원형은 월금이고 또 월금의 원형은 완함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패소라는 이름의 이 악기는 놀랍게도 서양의 팬플룻과 똑같이 생겼다. 패소도 사라진 악기다. 봉소를 거쳐 생황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는 기다란 형태의 관악기로 지금의 단소나 퉁소의 원형으로 보인다. 입술에 붙이지 않고 떨어뜨려 연주하는 모습이 다르다. 냄비처럼 엎어놓고 치는 이 악기는 좌고다. 형태는 다르지만 연주법은 지금의 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섯 악기가 관악기 둘, 현악기 둘, 타악기 하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내악 편성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어떤 음악을 연주했을까? 이제 음악의 원형을 찾아볼 차례다. 현재 백제시대의 음악은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고려사악지의 기록에 선운산가, 무등산가, 방등산가, 정읍 등 지역의 이름을 딴 네 곡의 제목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기록에서 백제음악의 원형을 밝혀낼 수 있는 단서가 보인다. 지금도 연주되는 궁중음악 수제천의 또 다른 이름이 정읍이라는 것이다. 전통음악에서 가장 그 백미로 손꼽히는 수제천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는데요. 그 수제천 음악의 또 다른 우리 이름이 빛가락 정읍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볼 때 수제천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장하면서도 한국적인 정서가 가장 그 깊이 담겨 있는 그 음악은 행여 그 백제 시대 때 정읍사에서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조금씩 이렇게 변주된 그런 음악이 아닌가. 따라서 정읍은 수제천의 어떤 모체가 되는 그런 곡이 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상정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연주되는 수제천의 선율을 향로에 등장하는 다섯 악기로 연주할 수 있게 편곡을 의뢰했다. 왜냐하면 시원하게 처음 들어가는 곡이기 때문에. 백제시대의 악기에 뿌리를 둔 현대의 악기로 백제시대의 정읍에 뿌리를 둔 수제천을 연주하면 과연 어떤 음악이 될까? 어때요, 김 씨? 이거 원래 수제천하고 좀 어때요? 이 대목은 예, 원래 수제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예. 반음 스케일 같은 데가 좀 나오고 단소로서는 좀 운지하기가 좀 어렵게 반구멍을 막는다든가 그런 대목이 여기 나오네요. 지금 들으신 음악은 현재 연주되고 있는 수제천처럼 유려하고 장중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나마 백제시대의 음악의 흔적을 더듬어 볼 수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300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서 우리 앞에 나타난 백제대향로를 통해서 사비시대 백제인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흔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백제가 멸망으로 기울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기름진 넓은 평야를 터전으로
문화의 완숙기에 접어든 시기가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기적처럼 발견된 향로가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제대향로는 출토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종합적인 학술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물조사로는 퍽이나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 향로에 숨겨진 의문을 한꺼풀씩 벗겨가는 과정은 곧 잃어버렸던 고대사의 공백을 메워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